라는 생각이 네, 듭니다, 저도. 맞습니다. 예.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. 뭐 경남지사 얘기 나왔으니까 전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네.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이번에 현실 정치 복귀하겠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습니다. 왜 그러냐?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 나는 홍준표가 옳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바로 설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. 최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고 지적에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.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네, 보고 절반 이상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뭘지 좀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분이시구나 지나치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경남 지역에 뭐 어떤 형태로 정치의 재도전을 하기 위한 그 발판을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경남 지역민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이른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내년 그 창원 재보선이나 이런데 거기에 출마한다 뭐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이 볼때 말이 좀안 된다 그쵸, 그 지역구가 그런 이제 노회찬 고, 예, 네 돌아가신 우리 노회찬 의원님 지역구입니다.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 지역은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아 네, 성향의 지역이라고 또 분류가 되기도 하고 네또 창원 시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 그 민주당 그리고 또 정의당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네. 크게 이렇게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렇다면 홍준표 전 대표가 어디로 현실 정치 복귀를 할지 이건 좀 모르겠지만은 우리 재은경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은 창원, 경남 지역 여기는 어림도 없다. 이렇게 좀볼수 있겠네요. 예, 게다가 굉장히 두고두고 우리 그 지방선거 이후에 네. 지지율이 조금 뭐, 주춤하고 있고 좀 이렇게 하락세도 있지만 네. 홍준표 대표가 옳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. 오히려 두고두고 욕하시는 분을 많이 뵀습니다. 그래요. 야, 그럼 국민 절반이 지금 복귀하라고 했다는 이 말씀 진짜 그건 잘, 어디서 예, 모르겠고요. 들었는지 좀 궁금하네요. 경남에서는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네. 참 김경수 경남지사가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. 네. 앞으로. 맞습니다. 과제가 참 많은 게 워낙에 많은 과제를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. 알겠습니다. 자, 홍준표 전 대표 얘기. 뭐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도의원 한 분을 만났는데 거기 이제 도립대학이 두 개가 있거든요, 경남에. 근데 한개 도립대학의 그 교수진, 그 다음에 뭐또그 수업일수, 학생수.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을 정도로 엉터리인 거예요. 예. 인사에도 굉장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었고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바로 잡아나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경남에도 무수한 적폐청산의 과제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